여러분 안녕하세요. 블루스텔라입니다. 오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늬 트리안을 이야기해볼 거예요. 트리안은 굉장히 흔하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인데 이 트리안은 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구입하기도 힘들고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줄서기를 잘해서 구입을 하게 된 무늬 트리안이고요. 식물들 중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무늬종들은 가격이 5배에서 10배 이상 가격이 매겨지거든요. 이 트리안도 아마 제가 한 7배 정도 일반 트리안보다 가격이 좀 높은 가격대로 구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도 나가고 되게 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삽목을 시도해서 개체수를 늘릴 거예요. 얘도 삽수를 물에 꽂아서 물올림을 한 서너 시간 정도 해준 다음에 이제 삽목 크게 삽목을 할 거거든요. 이렇게 물올림을 해주면 식물이 굉장히 싱싱해져서 삽목률이 높아져요. 이제 삽목한 후에 한 달이 지났어요. 이렇게 보시면 무늬 모양도 보이고 새싹도 자랐거든요. 그래서 뿌리 확인차 제가 삽목 화분을 한번 엎어서 뿌리를 확인해 볼 거예요. 조심히 보면 굉장히 가는 뿌리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트리안은 마리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 밑으로 뿌리가 바로바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삽목도 잘 되고 분갈이를 하면 더 잘 자라거든요. 이 줄기에 바로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. 그리고 얘가 풍성해지면서 뿌리도 굉장히 많이 풍성해져요. 그래서 대칭으로 뿌리가 발달된다고 생각하셔도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분갈이 흙에다가 조심히 하나씩 하나씩 옮겨 심고 있는 중이에요. 트리안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식물이거든요.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과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분갈이 흙을 잘 배합을 하셔가지고 분갈이를 하시면 되고요. 직사광선이 너무 내리쬐는 곳보다는 약간 측면에서 내리쬐는 장소가 트리안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통풍이 잘 되면은 한두 달 후에는 굉장히 풍성한 머리 숱을 가진 트리안이 완성이 될 거예요.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굉장히 잘 자라날 수 있어요. 한 달 후 모습인데 분갈이하고 나서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길이가 많이 길어졌죠. 거진 두 배 반 이상이 길어졌어요. 그리고 무늬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무늬 트리안임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 트리안은 풍성하고 길이를 잘 키우시면 귀엽고 아름답게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여러분들도 트리안 키워보세요.